안녕하세요. 컨셉단장 조티버입니다. 자, 오늘은 갈대 뿌리를 가지고 약수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제가 어제 갈대 뿌리를 채취를 제법 많이 했습니다. 자, 지금 작두로 자르고 또 전지가위로 자르고 해서 갈대 뿌리에 붙어 있는 이렇게 지저분한 잔뿌리들은 모두 제거하는 중입니다. 자, 제거해서 이렇게 이제 담아두었죠. 만약에 다려 드실 때는 조금 더 잘게 잘라도 좋습니다. 그러나 약수를 담을 때는 굳이 그 정도 잘게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. 이 정도 한 5cm 정도의 길이로 자르면 알맞죠.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뺍니다. 그후 건조기에서 약 이틀을 말릴 겁니다. 완전하게 말려가지고 술을 담으면 술이 깔끔하고 맛도 참 좋아집니다. 자, 갈대 뿌리를 건조기에서 약 이틀간 말렸습니다. 이제 술을 오늘 담겠습니다. 준비물은 10리터 통과 바탕술로 부을 일반 보통 소주가 약 6병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재료를 통에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술을 담을 때는 완전하게 말려서 담는 것이 술맛이 좋고 아주 깔끔합니다. 그죠? 절대로 생것을 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. 10리터 통에 약40% 정도 넣었습니다. 여기가 중간이니까 약40% 되겠죠? 너무 많이 넣으면은 재료가 오히려 술맛이 없습니다. 이렇게 말린 재료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50% 미만만 넣으십시오. 지금 현재 보니까 한40% 정도 갔죠? 이 정도가 가장 알맞습니다. 일반 보통 소주 붓겠습니다. 어떤 분들은 술을 담을 때 아주 뭐 특별한 술을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. 그러나 그런 일 없습니다. 그냥 보통 술로 담아도 술 좋습니다. 자, 술을 제가 부어 보겠습니다. 자, 10리터 통에 제가 1.8리터 소주를 약 5병을 다 부었습니다. 실제는 6병 정도 더 가는 양이지만은 재료가 차지하는 부피가 있기 때문에 5병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. 자, 이렇게 술을 담을 때는 반드시 말린 다음에 그다음 술을 최대한 붓습니다. 넘치지 않을 만큼 위에 상부에 즉 공기층을 적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. 이제는 밀봉해서 우리가 보통 효소를 담을 때는 뚜껑을 절대로 콱 닫으면 안 됩니다. 그러나 이렇게 침출주, 즉 소주 속에 담가서 약 성분이 우러나오는 이러한 술을 즉 침출주라 그러죠. 이러한 침출주를 담을 때는 반드시 뚜껑을 콱 닫는 겁니다. 그죠? 조금이라도 안 닫으면은 내부에 있는 알코올이 증발해서 나중에 뒤에는 술이 쓴맛이 나고 좋지 않죠. 반드시 뚜껑을 콱 닫습니다. 자, 제가 조금 전에, 견출지에다가 이름을 써 붙였습니다. 자, 노건주라 되어 있죠? 노건주는, 즉, 노건이란 갈대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. 저 19년 11월 18일 날 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약 5개월 후 완전히 걸러내고 술만 작은 병에 분병해서 담아두었다가 한 잔씩 회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 갈대 뿌리 술, 즉 노건주 한잔 하고 싶은 생각 있는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한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갈대 뿌리, 즉, 노건주는
단맛이 강해서 꿀이나 설탕 등 즉 감미료를 넣지 않아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녹은 갈대 뿌리는 피를 맑게 한 작용이 뛰어나죠. 즉 인체 내에 중금속을 분해 배출해주고요. 또한 혈관에 쌓여있는 즉 혈전을 깔끔하게 녹여서 피를 잘 돌게 만들어주죠. 이 녹은주는 술 맛도 아주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자, 갈대 뿌리 술, 즉, 녹은주 잘 담아서 활용해 보십시오.